화질 이상하면 터진다 그래가지고 화질을 못 올립니다. 신부는 아직 없습니다, 형들. 신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계세요. 자, 오늘 예식은 특별한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으로서 서로의 뜻을 전하고 새 인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 양가 어르신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 가정을 낯설으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두 사람의 축복을 뜻깊은 자리에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신부, 신부의 14년지기 동기고요. 친한 언니인 MBC 개그우먼 민현 개그우먼 심정은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원래 설교가 저한테. 그러면 방송 터지더라도 화질을 강제로 한번 올려볼게요. 잠깐만이라도. 네, 역시나 나대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많은 팬들을 모시겠어요. 사랑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안 올리겠습니다. 이대로 터질 것 같아서 이대로 놔둘게요. 축복의 축구를 전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우리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양가 어머님 입장해주세요. 어여.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쌍둥이 같은데요, 여러분들. 네, 우리 아빠 어머님께서 전성의 마련에 화촉의 정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께서 화촉을 하시고요. 이어서 신부 어머님의 화촉 정화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닦아드릴게요. 네, 드디어 오늘 주인공이 이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신랑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결혼이잖아요. 첫 번째 결혼이 되면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떨림을 조금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이죠. 우리 소영이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입장!
네, 서울 김두현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하신부 박자. 죄송합니다. 옆에서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은근히 소영이 결혼식 축하드리고 저 멀리 요수에서 또 고흥에서 가까운 근교 서울에서 또 우리 의정부에서 우리 어머니 소영이 결혼식을 축하하려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매니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구 여러분 채팅 이쁘게 쳐주세요 형들 좋은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문사를 받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온 몸을 문사를 받고 있는 시기에
위험을 받아 엎드리지 않도록 그 결혼식에 응원차 축복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데 저희 큰아들 결혼식에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인 아버님께서 결혼식만 비가 오면 잘 산다는 그런 말을 좀 드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치 우리 영문이 소행이가 결혼식 하는 이날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 영문이 소행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우리 잘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짧은 우리의 삶인데 왠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보갈픈 나그네처럼 왜 그리 마음에 문만 닫고 바닥을로 더 사랑하지 않고 더 베풀지 못하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짧고 짧은 험한 세월인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서로 마음에 죄송합니다. 스크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화질이 씹이네요. 상처의 흔들만 가슴 깊이 발굴할 때 있으면 만져 보고파지고 없으면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사람이 욕심이라고 했건가 채울 때 적당함이 없고 우리네 욕심 아무 것도 없다 하네 내 마음 내 분수를 적당한 마음하는 것에 방어하고 행복이라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욕심부려 강하게 집착하고 놀고 같은 만인의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지 흥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우리 인생길에 동참시킨다면 그게 진노하거나 슬퍼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나는 이목한 사회를 살피라고 지금은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고향 같은 포근한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옵니다. 나는 좋은 글 중에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참고 견디며 이해하고 인내하며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긴 인생의 길을 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근이 소영이도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 여러분, 우리 신랑 여러분이 친구 소영이가 잘 살아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신랑 신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참? 네, 이제 좀 더 분위기를 조금으로 합니다. 조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좀 이어져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 때 오늘 결혼식에 멋진 음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 숙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숙취를 준비해주신 우리 고민시죠? 나오셨나요? 네, 숙취를 준비해주신 김홍창님께서 숙취를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또 같이 협찬한 것 같이 작품을 했을 때 만났던 상대 되었던 것 같아요.
드릴게요.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축하해요.
소영이를 위해서 기습적으로 노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약간 소영이도 아는 노래예요. 소영이가 직접 출연했던 공연의 노래인데 저희가 약간 예사를 해봤는데 불러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부모님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부모가 특권을 누리기 전에 지금까지 키워주신 아빠 부모님에 대한 인사를 드립니다. 신랑신부는 먼저 신부 부모님 앞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같은 나와주시고 예쁘게 불러주시면 인사드리며 저희 잘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신부 인사. 우리 신부의 테니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혹시 형들 혹시 혹시나해서 한 말인데 혹시 수학교의 가족 수지 이분을 위해서는 선수사랑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욕을 해? 십장생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 오케이 오케이. 형들 저희 그 왜 그래? 아니 이제 사진 찍고 형들 뭐 없어? 엄마 축하해. 3천원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는 거 찍으라고. 왜 허유야 그래. 니네 밥 먹는 거 찍으라. 밥 먹는 거 찍으라고? 밥 먹방까지? 잠깐만요. 아무도 없는데? 어. 형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형님이랑 누구지? 선배. 어? 선배야. 오랜만이다. 선미도. 너 어떻게 알아? 소영이 알아? 시간에 인맥 좀. 김메텔님이다. 김메텔님. 신기하다. 아니 나 몰랐는데 소민이가 배우였었나 보네. 그 배우였대요. 뮤지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코 상병 김호창님. 채팅창이 한. 아 마사지하는 메텔님이 아니고 그 게임 방송 하시는. 게임 방송 하시는 메텔님. 여기는 치어리. 너 치어리도 그만뒀어? 하고 있어요. 어디? 삼성선더스. 아 삼성선더스랑 우리카드 치어리딩. 여기는 허유 프로게이머. 반갑습니다. 저 아마추어인데요? 프로게이머 지망생. 다들 채팅창에서 형님만 찾으셔가지고. 에이 잠깐. 봉준이 찾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아 형님만 찾아. 봉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봉준이 보여드려야지. 봉준이가 여기 있네. 얘 찾은 봉준이 찾은 거잖아. 그 봉준이 지금 없어졌어. 아니
원 플러스 원 어딨나요? 없어졌어, 친구.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집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나갈 수가 없죠. 잠깐 사라졌어. 형님들 근데 난수형 요청이 그리고 이거 태균이 형이 대신 축의금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택시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셔가지고 태균이 형이 대신 축의금 네, 내라고 하셔가지고 네, 여기 난수형 결혼식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택시님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방송은 난수형의 요청으로 여기까지 일단 결혼식은 끝났기 때문에 나 14,000명 처음이라서 떨린단 말이야. 왜 그래 형들. 나 14,000명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최근에 저 잠시만 그 잠시만 들어보실래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알았어, 커피나 마셔. 들어가세요. 참 미치겠네. 아이고, 좌우반전은 왜 좌우반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화질도 야 이거 좌우반전 설정. 어우 불편해. 이게 맞지? 여러분들 화질 좀 올리자. 형들 5초만 기다려봐. 화질 좀 올리자. 5초만 기다려봐. 5초. 5초 세봐요. 5. 가만히. 사진 딱 사진 찍어. 이거 영상 따야 된대. 승현아. 자, 소민이 남수에게 한마디야. 진짜 아까 전 그 한마디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힘 닿는 데까지 듬뿍듬뿍 낫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요즘 저출산인데. 맞습니다. 거의 다 밤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약간 그, 신랑에게 설렘을 주겠다. 밤마다 새로운 술안주와. 그렇죠. 새로운 코스프레를 해주겠다. 그렇죠. 네. 너무 부럽습니다. 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단수야, 소민아. 백김 씨랑 언제 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명 꼬셔야죠. 오늘. 네. 오늘 괜찮은 게 어딨냐면 이쪽 분들이 좀 괜찮아. 그 선미님 어때? 꽃선미님. 꽃선미님요? 서로 알아볼라. 헤이 친구 아니에요? 오케이. 네. 자. 진짜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다. 한 번을 신랑 신부를 안 보던 핸드폰만 줬나 보네. 안녕하세요.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아 진짜로요? 오늘 저녁에 방송하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근데 되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느낌 나거든요. 네. 아니 몇 달 뒤에 본인도 결혼하시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진짜로. 본인은 어떤 결혼식장에서 할 것 같아요? 신라호텔이요. 오! 신라호텔을 산다고? 신라호텔 1억 든다던데? 빌려야죠. 윤종이한테 빌려요. 윤종이한테 돈 빌려서? 형이 좀 할게. 그래. 안녕하세요. 지방 조폭 같으신데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돈 좀 주고 얘기해. 아니 어떤 누구랑 인연이 있으세요? 소민이랑. 소민이가 인맥이 쩌네. 소민이랑 콘서트 같이 하고 그래요. 콘서트도 하셨어요? 소민이 결혼식 날도 끼를 부리네. 근데 오늘 왜 축가 안 해주셨어요? 내가요? 네. 여기 많잖아요. 지금 음악 BJ들 여기 한둘입니까? 근데 죄송한데 턱스크 좀 불편한데 좀 올려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저 노래하는 지 혜니입니다. 혜니님? 네. 혜니. 혜니구나. 아니, 나 마스크 써서 진짜 못 알아봤어. 저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우리 혜니. 오늘 혜니는 왜 축가 안 했어? 그러게요. 시켜줘야지. 네, 그렇죠. 오늘 결혼식 하객 팩션 좀 찍어볼게요. 너무 이쁘게 입고 왔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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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또 우리, 누구지? 플랫폼 옮긴 건데. 왜? 이상한 것, 이상한 대로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너무 올아웃 특집을 했는데, 진짜 줄 뻔 조녀. 저희가 또 딴 플랫폼에 보내버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권도현 씨. 어때요? 거기는 대나무인가요? 네, 그냥 뭐. 네. 거기는 별풍선 말고 뭐가 터져요? 하트. 하트 많이. 왜 챙겨가세요? 홍보 좀 하세요. 너무. 나 또 대나무인 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예. 네, 도현이야. 예뻐졌네.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아 진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도현이도 하객 패션. 아 예쁘다. 와우. 아 자. 어 저는 아간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어르신 피곤하시면 가세요. 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가시라고요. 아 사진을 찍고 가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또 여기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남순이 너무 축하드리고요. 소영 언니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하객 패션. 와우. It's a beautiful. 어, 간단한 치어리딩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잘 살라고. 하나 둘 셋 넷. 이, 야, 야, 야. 야, 우리 꽃선미님, 감사합니다. 케인의 가게는 좀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네, 거의 주방장 바뀌면 또 갈 예정입니다. 아, 안주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 아, 친구 많네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텔님. 어, 사진 찍으러 가시죠? 예, 네, 오늘 무슨 사모님처럼. 예. 어, 제가 세워놓을게요. 어, 아니야, 형이 할게. 이게 막상 드니까 네. 찍는 맛이 있네. 아, 형님 근데 방송 중독이신 아. 것 같은데. 어 대상 받아야지. 네? 형 대상 후보잖아. 아 맞지. 왜 형 대상 못 받을 것 같아? 예? 형 대상 받을 건데 이번에? 근데 후보가 지금 아 어쩌라고. 투표. 아 개새끼가 내 신발. 아 또라이인가. 김호창님 인터뷰 봐야지. 어 호창이 형님. 김상병님, 그 김상병님 저 최군이라고 합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네네네. 여기 그 소민이 방송이거든요. 소민이 아까 그 개인 방송 아. 라이브 인사 한 번만 또. 이었어요. 안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진 좀 이따 찍을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까 축가 너무. 아 예. 한 3년 전에 서울역에서 그렇죠, 서울역에서 여전히 멋지십니다. 사진 찍고 서울역에서 한 3년 전에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카메라 앞에 두고 찍을게요. 야 하객분 야 인맥이 화려한데 우차 아이씨.
어, 정은이. 드론 한 번만 띄울게요. 정말 축하해. 나도 네 결혼식에 할게. 그럼 그럼 그럼. 좀 이따 밥 먹고 가. 끝나고 어디 가니? 끝나고 시간 되면 밥 먹고 가. 어머 태수해. 어머 남편 멋있더라.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돌잔치 때 불러. 어머 네가 더 이쁘다 기집애야. 잘 살아났다 정말. 어머. 야, 누나 정말 너무 너무 이뻐요. 누나 기억나요? 엊그저께 저희 술 먹었던 거. 어머 입 닥쳐. 결혼식에서 뭐 하는 거야? 신부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니 빠르게 갈게요. 아 소민아 너무 축하해. 아까 봤어요. 내가 어? 아까 저 봤어요. 아 진짜 축하해. 너무 이쁘다. 잘 살았네. 야 진짜 신부가 잘 살았네. 사람 오늘 목돈이 많아. 아니 신랑은 인맥 하나도 없네. 어, 다 신부 하객이던데. 신부들 많이 왔네. 너무 이쁘다. 어, 좀 이따 봐. 안녕. 어, 부모님 챙겨. 어,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뛰어내리지? 우차!
자, 저희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 네, 꽃 너무 이쁘다.